가을 하늘만큼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10월 첫 주일입니다.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곳이요, 바로 그 사랑의 교회였어요.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도착을 하면요, 당시에는 큰 스크린이 있었던 걸로 제가 확실히 기억하거든요.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스크린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, 와, 그 찬양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, 그 가사를 들으면서요,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텐데, 각자 각자의 모습과 모양대로 저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시간들이고 또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. 현재 지금 가족이라고 하면 여기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가족이 아닐까? 그러니까 저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게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.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. 아멘. 매주일 예배는 왕의 대관식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. 우리의 삶의 소중한 마음의 금관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올려드리는 대관식을 매주일마다 하는 것이에요.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드리세.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 거룩한 품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. 창자의 귀환을 비롯해 성경 속 이야기를 창조적으로 그려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렘브란트. 서양 미술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이자 기독예술의 찬란한 유산으로 평가받는 그의 작품들을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으로 랜선 여행을 떠나봅니다.